윤석열 광복절 경축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축사가 겉으로 보는 것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경축사가 왜 건국절, 1948년 8월 15일이기도 한데, 이 건국에 대해서는 얘기 없이 광복절만 얘기하지. 이건 참 다분히 의도적이다. 이런 이제 의견을 내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동의하는데, 그런데 이번 경축사는 자세히 뜯어보면, 말은 1945년인데, 자세히 보면 1948년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현대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이 3년, 정확하게 3년을 해방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해방 공간이라는 말은 좌파들이 쓰는 용어였어요. 1945년부터 광복부터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 시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때까지의 시기. 그러면 1945년을 건국이라고 보느냐? 이걸 건국이라고 보지 않는데, 그럼 대통령이 그 제1대 초대 또는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1대, 2대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라고 말하기가 싫어서 대한민국 건국, 48년 건국을 말하지 않는 것도 있고,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성이 있는 정부와 국가가 탄생한 날이다. 이 말을 하기 싫어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방 공간이라는 말 자체부터가 좀 묘한 말입니다. 공간이라는 것은 비어있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좌우익 할것 없이 이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도 편의상 이 용어를 쓰겠습니다. 이 45년부터 48년을 어떻게 보는가가 지금 한국의 정치 이념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던 이 지도 세계, 이 지도 세계를 봤을 때 이것이 바로 1945년부터 48년까지 어떤 국가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해석입니다. A형 북에 있다. 이 사람들은 1945년부터 48년까지 북에 진짜 건국이 있었고, 남쪽에는 정부인데 이것은 계례정부다 이렇게 보는. 지금 A형도 국회에 깨들어 있죠. 윤미향 같은 그런 계열입니다. 그리고 B형은 지금 국회의 대부분입니다. 헌법 정신의 이반이죠. 우리나라 헌법 정신은 헌법 3조와 4조를 통해서 대한민국만 유일 정통성을 갖고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에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지금 국회의원 대부분은 북에도 정통성이 있고 남에도 정통성이 있다 이 입장입니다. 대한민국도 정통성이 있고 조선민주인민공화국도 정통성이 있다 이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국이 대혼란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VUM 뉴스를 포함한 저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 그 MPK 법치자유자유연대는 명백하게 C형을 말합니다. 북한이 유엔도 가입하는 현실적으로 정부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정통성이 없고 무엇보다 인민들에게 행복을 보장하는 정당성이 없는 체제다. 이게 우리가 일관되게 갖고 있는 생각이고, 70년 이상 숙권했다 해서 그것이 역사가 길었다고 해서 정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사가 긴 만큼 그만큼 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통을 주는 역사가 길었기 때문에 그 범죄적인 성격이 더 짙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극우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런 것이 극우입니까? 그럼 저희는 계속 극우를 해야 됩니다. 이 한반도 국가 정통성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이 해방 공간, 1945년부터 48년까지에 대한 해석이 아주 핵심적인 해석인데요.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 광복절 경축사는 이름은 광복절 경축사라고 했는데, 건국 경축사에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연설문은 좀 뜯어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 차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념 갈등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많은 표를 그렸어요. 이 표를 좀 제가 학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념적인 문제를 대통령 재임을 통해서 한번 봤을 때, 크게 일제시대에서 해방 공간, 제가 말씀드렸던 45년부터 8년까지 해방 공간을 거쳐서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했다고 할 때, 그 대한민국 내에 있는 악성 종북 세력 빼고요, 좌파 중에서도 용인이 가능한 좌파 세력을 만약 민주화라고 부른다고 하면, 이 민주화와 산업화가 두 날개를 달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진전되어 온 것이 대한민국 현대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어느 쪽에 더 이렇게 포커스가 있느냐? 산업화에 포커스가 있으면 보수, 민주화에 포커스가 있으면 진보, 주로 이렇게 불러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상하게 진보가
완전 종북 세력이 되어서 진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겁이 날 정도예요. 대진영 같은 게 뭐 대학생 진보 연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종북이죠. 진보라는 말은 이제 가능하면 쓰지 않는 조건으로 민주화 중에서 용인이 가능한 대한민국 헌법 체제 속에서 수용이 가능한 민주화 세력이 있고 수용이 불가한 민주화 세력이 있다고 할 때 그런 것은 사실은 민주화가 아니지만은 타입이지만 우리가 굳이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산업화에 더 포커스가 있는 대통령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그리고 산업화에 더 포커스가 있는 대통령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로 보고 민주화에 포커스가 있는 대통령으로는 김영삼 하지만 보수로 분류하고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을 진보로 분류하고 다시 산업화에 포커스가 있는 대통령으로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나누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에는 대북한 스탠스가 상당히 중립으로 가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후에는 정통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이었다고 할 정도로 북한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 대적을 하는 특히 2016년 10월 1일 그 국군의 날에 탈북 동포들을 고모하는 그런 메시지 이런 것 또는 개성공단의 폐쇄 이런 것을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기에 한 차례 수정이 있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 대북 스탠스에서 유일하게 종북을 포함하는 민주화 3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김대중 노무현은 민주화 2 진보결의지만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건 편의상 분류한 것이고 이 차이를 조금씩 내는 것이 대북한 스탠스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북한 스탠스로 차이를 내는 산업화 2로 분류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상당히 문제적입니다. 이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이념 성향에서 정확하게 어디에 있느냐 이분이 민주화냐 산업화냐 심지어 스스로도 헷갈리는데 이분을 지지한 세력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산업화라고 할 수 있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좀 중립 특히 개성공단을 열었다거나 유지했다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좀 중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속했느냐? 여러분은 이 중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에 가장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업화 2 굳이 분류하자면 정통 산업화 세력에서 조금 더 민주화 쪽에 가까운 산업화 2고 북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립을 유지했던 이명박 스탠스에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에는 완전히 헌법에 반한 종북을 포함하는 사실은 사이비 민주화죠. 민주화 3였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를 거치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상당히 각성이 됐거든요. 이념적으로 각성이 되면서 지금 한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그려드렸던 한반도 주변국의 가치 지도에서 도대체 한국은 가치의 천장 실링에 뭘 갖고 있는지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도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기타 서방의 국가처럼 기본적으로는 현대성, 자유, 합리성, 세속의 관점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데요. 사실은 각 나라마다 조금 더 올라가서 보면은 가치의 천장에서 보면 다른 것을 또 갖고 있거든요. 미국은 기본적으로는 유대 기독교 전통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미국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딥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 기독교 전통보다는 유대 세속에 가깝다. 더 정통 유대에 가깝다 이런 얘기는 이제 늘 해왔죠. 일본도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같지만은 끝까지 한번 천장까지 가보면 여전히 헌법 1장에서 유지하고 있는 천황제가 그 나라를 통합하는 상당히 심각한 상징이다. 중국은 모택동 우상화 공산주의 북한은 김일성 우상화 주체사상 그리고 하나가 항일 원리주의가 있다고 제가 늘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뭔가 지금 한국이 이걸 찾고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뭐다 최근에는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유대 기독교 전통 주데오 크리스천니티 정치 전통을 사실은 이어받은 헌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이념 갈등의 핵심적인 팩터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1919 필라델피아를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이 왜 주데오 크리스천니티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연결되어 있나 사실 한국 사람들만 인정하지 않지 전 세계 나라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기자도 저에게 한국은 기독교 국가, 기독교 건국을 했잖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놀랄 정도였거든요. 제가 물음표를 했지만 사실은 유대 기독교 전통에 있다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잘 보십시오. 오늘 이 경축사가
의미 있는 것은 근현대사 인식의 전쟁, 인식의 전쟁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에 서 있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에서 제가 표현을 할 때 3.1운동하고 8.15 이 두 개는 전 국민이 전혀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4.3 8.15 건국, 6.25, 5.18 이런 것은 각 정파마다 약간 해석을 달리한다고 제가 설명을 해왔거든요. 그 중에서 4.3에 대해서 우리는 건국 반대 남로당 준동이라고 보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렇게 보면 파란색 우리죠. 우리밖에 없죠. 우파원이라고 했던 지금 국민의힘 별로 인식 안 하고 싶어요. 비전향이나 아니면 PD 계열 4.3을 민중의 해방을 향한 몸부림으로 사실은 좌파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48년 8.15 건국에 대해서는요, 종북 주사파가 아닌 어느 정도 좀 반 정도는 좀 전향이 된 세력에서는 북도 남도 모두 정통성이 있다. 우파2, 우리 같은 우파2는 48년 8월 15일 건국한 대한민국의 유일 정통성이다. 이게 우리 생각이고 6.25에 대해서 역시 자유를 위한 전 세계적인 투쟁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시각이고 나머지는 거의 수정주의 또는 북한 입장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5.18에 대해서도 우리는 5.18이 민주화적인 요소 분명히 있지만 상당히 사실적으로 조사할 것이 많이 남았고 지금 우상화하면 안 된다 입장인데 지금 나머지 그룹은 대부분 5.18을 아예 종북 세력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유민주적 요소가 있지만은 절대화하고 상당히 성역화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파2가 진짜 정통 보수 우파인데 요즘에 극으로 몰려 있고요. 우리와 같은 우파2와 우파1 사이에 교묘하게 존재하는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내용을 읽어보면 48년 8.15 건국에 대해서 지금 보라색이나 빨간색이 아니라 완전히 파란색으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광복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건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아직까지도 좌파들이나 아니면 아직 순진한 국민들을 의식하고 있다. 내용상으로는 상당히 8.15에 대해서 48년 8.15와 같은 그런 해석을 하고 있다. 좌파들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은 기만적인 그런 경축사를 한다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그 문재인 제가 말씀드렸던 사이비 민주화 세력 그 사람들은 김원봉과 같이 6.25 전쟁의 적의 편에 섰던 북한 건국에 기여한 김원봉과 같은 사람을 우리나라 건국에 있어서 또는 독립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국군의 뿌리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국군이 어떻게 인민군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황당한 해석을 해서 무리를 일으켰는데 이번 경축사는 문재인 정권과는 매우 다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48년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지금 해석이 완전히 다르고 특히 학계든 그렇습니다. 학계에서 이 48년에 대한 해석을 좌파적으로 인식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강만길, 최장집, 뭐 박연채, 특히 박연채 같은 좌파 인사들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통해서 이 책은 한국의 젊은 사람들 지금은 기성세대가 된 이 386세대를 작용화시키는데 의식화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해전사 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의 핵심은 해방 공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파적인 해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대학생 좌경화에 거의 선봉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한길사에 나온 이 책. 그런데 지금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라는 책이 상당히 오래됐지만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은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 틀렸다. 이렇게 이제 우파적으로 수정하고 있습니다. 뉴라이트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이 좀 건강한 역사 인식입니다. 45년부터 48년을 어떻게 보는가는 지금도 한국 지식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사 해석인데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는 이 매우 이례적인 경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잠깐 같이 볼까요?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을 상당히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 저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꿔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은 3.1 독립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그리고 매헌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 윤씨라서 윤봉길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윤봉길 선생의 독립정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 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노골적으로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 반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45년부터 48년 사이에 만들려고 했던 많은 나라들, 건준 포함해서 아니면 김구적인 입장, 특히 김일성적인 입장, 여러 가지 입장이 있고 그 입장들은 그때는 자유인권 법치가 키워드가 아니었어요. 이 자유인권 키워드는 2022년의 관점에서 새로 정립한 것입니다. 그때는 인민의 해방 뭐 이런 용어가 훨씬 더 의미 있게 통용되는 때인데, 어쨌든 그 관점에서 북한이 인민이 해방되는 체제라고 보는 시각이 지금 학계에서도 상당히 용인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은 머저리티입니다. 이게 다수입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해석하는 것은 이제 극으로 몰려서 거의 없어요. 가르치는 분들도 없고. 그런데 지금 이 경축사는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사실 이것은 48년 건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한반도에서 1948년 8월 15일에 처음으로 자유와 인권과 법치가 존중되는 그런 헌법을 가진 대한민국 자유민의 공화국이 등장했습니다. 이번 경축사가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독립운동이라고 해서 다 독립운동이 아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체제 만드는 것이 독립운동이냐? 독립이 됐냐? 지금 북한이 독립이 됐습니까? 그러면서 상당히 레디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경축사를 쓰시는 분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말은 광복절 경축사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건국 경축사입니다.